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지금 아침에 한탕 끝나고 다른 사무실 일 하나 해주러 가고 있어요. 지금 돌레로 왔습니다. 요거는 윙바디네요. 근데 도로가 지금 여기가 지금 한가한 도로인데 그래도 작업하려고만 하면은 차들 많이 오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우측이 상가인데 상가 안으로 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일단 팔레트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생겼는지. 돌 팔레트는 이게 몇 팔레트 실려있는지 이것도 확인 잘 하셔야 돼요. 새 팔레트인지 모르고 좀 발 덜 들어갔을 때 그냥 들게 되면은 맨 뒤에 팔레트 넘어가거든요. 요거는 맨 끝에만 새 팔레트, 나머지는 두 팔레트씩 되어 있네요. 그래서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일단 상가 안에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경계석이 상당히 높고 이게 참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간신히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앞바퀴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 받는 부분이 흙으로 돼 있어요. 대매우기 한 땅이죠. 저기 아주 힘이 없는 땅입니다. 여기 들어갈 때라고 탄력을 살짝 받아줘야 되는데 짐을 들고 그건 가능한 게 아니죠.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. 근데 들어와 보니까 지게차가 분명히 작업을 해놨잖아요. 그러니 뭐 저도 뭐 별 소리 없이 해봐야죠. 어쨌든 힘들었어도 지게차가 한 곳인데 제가 안 한다고 그냥 갈 순 없잖아요. 그래도 이곳이 이제 비어있을 때는 그나마 작업하기 좀 편리했겠죠. 조금 낫겠죠. 들어오는 부분만 조심하면은. 근데 지금은 물건도 꽉 차있고 저 10팔레트 이상 되는데 여기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대로 앞으로 들어왔다 뒤로 그냥 나오는 일만 반복해야 되겠죠. 아니 여기 제 얼른 발을 못 빼니까 12팔레트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팔레트들을 최대한 앞으로 밀착시켜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. 첫 번째 경계석이 좀 높아요. 그래서 경계석과 도로와의 그 사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대놨는데 그게 좀 부실한 거죠. 그래서 부드럽게 올라가지지가 않고 또 뒷바퀴가 경계석에 걸리는 쯤에서 앞바퀴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앞바퀴가 힘받는 부분이 대매우기 한 땅이에요. 그리고 어젠가 그제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땅이 엄청 물르거든요. 경계석이 높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, 이 수평을 물건을 올라갈 때 앞바퀴가 위로 올라가면 수평을 앞으로 숙여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수평을 잡기 위해서 마스트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마스트 하부 부분이 경계석에 닿는 현상이 일어나요. 그래서 그때는 바짝 안아줘야지만 경계석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돌을 바짝 안아버리면 수평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. 올라가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팔레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높은 팔레트 있죠? 돌 팔레트 높은 거, 이건 수평을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. 더군다나 경계석 탈 때 한쪽 발씩 올라타는데 일단 좌우 수평도 안 맞고 앞뒤 수평도 안 맞는 상황이죠.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. 거기다가 간신히 올라와서 수평을 잡고선 다시 앞으로 더 올라가 상간으로 진입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앞바퀴가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이 대매우기 한 땅이다 보니까 그 올라간 탄력으로 그대로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충격이 많이 생깁니다. 지금 현재 상황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일 안 하고 집에 가고 싶다 이 얘기예요. 이런 거 작업하다가 일단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되면은 그냥 본전이고요. 요거 가다가 돌 한 팔레트라도 넘어지면은 분명히 깨지게 되거든요. 그 보도블록 위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수습을 하려면은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. 그 여태까지 일한 거 뭐 돈 받는 거 고사하고 대리석가까지 물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현장도 아니고 그냥 잠깐 땜빵 나온 건데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근데 뭐
처음엔 저는 이제 이거를 안 될 것 같으면은 보도블록 위에까지 하차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지게차 작업을 한 게 있잖아요. 바로 이렇게 그림처럼 석재가 뒤로 이렇게 안아져 있죠. 엄청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. 수평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. 지게차의 생명은 뭡니까? 센터하고 수평 아닙니까? 수평이 안 맞으면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얘기죠. 거기다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충격도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위험한 작업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. 얕은 팔레트부터. 그리고 이런 마감이 끝났어요. 이 기둥들은요. 요거 괜히 건드려서 기스내면은 욕먹든지 뭐 하여튼 감정싸움 됩니다. 요거 건드리지 마셔야 돼요. 나중에 뭐 책임 또 추궁 들어와요. 하여튼 난관입니다. 경계선 오르기부터 시작해갖고요. 도로 위에서 뭐 차 좀 막히는 거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. 일단 하차하고 봐야죠. 얕은 거 앞에는 얕아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갈 만한데 뒤로 갈수록 이제 팔레트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또 높아집니다. 그럼 여기서 의문점. 그 전에 지게차는 어떻게 작업했을까요? 우연히 알게 됐는데 두 대가 작업을 했다네요. 두 대가. 한 대는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한 대가 밖에서 하차를 해갖고 보도블록 위에 올려주면은 위에 있는 지게차는 상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발이 다 닿잖아요. 보도블록까지 올려주면은 거기서 그냥 떠서 들어가서 하차를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지게차가 이렇게 지금처럼 물건을 들고 수평 안 맞는데 위험하게 올라간 일이 없죠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 거죠. 물론 뭐 작업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. 훨씬 위험한 일도 많고. 근데 항상 이 보면은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 건물 입구하고 도로의 그 경계석 사이에 그 항상 이런 대매우기한 땅이 있어요. 거기는 지게차가 잘 빠지는 곳이에요. 그리고 이 또 경계석 올라타야 되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. 이런 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. 여기를 뭐 그냥 대충 해놓고 지게차가 알아서 올라가길 바라는데 되게 위험한 작업이거든요. 이거 좀 들어가는 입구를 잘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저는 이럴 때 이거 파손돼도 제가 책임 안 지겠다고 그 다짐을 받아요. 다짐을 꼭 받고 작업을 해요. 나중에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어도 제가 할 말이 생기잖아요. 아무 말 안 하고 했다가 하면은 그 자신 있게 하면은 그 문제 생겼을 때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게 무사히 끝났다 할지라도 언젠간 한 번이라도 이게 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면책 조항을 구두로 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데 이제 만약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파손이 됐어요. 그때 이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때를 대비해갖고 만약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은 저는 이제 문서화 할지도 몰라요. 이거를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공증을 받아갖고 이분들은 이제 사인을 받고 작업을 하는 거죠.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.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. 그래서요 그 최소한으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긴장하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약간 위험하다 싶은 작업을 할 때 구두라도 약속을 하는 까닭이 있어요.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팔레트를 하차하러 왔는데 그 물건이 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상가 이제 리모델링 하는 데인데 팔레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기 어떤 분이 어느 그분이 책임자인 줄 알았어요. 저는 이 저를 일을 시키니까 팔레트를 안으로 밀으라 그러더라고요. 바닥에 놨는데 그냥 그대로 더 밀라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그 바닥이 마감이 된 건지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밀었는데 그 입구에 타일이 조금 깨진 거예요. 한 두 장 정도가요. 그 깨지자마자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그거 깼다고 왜 그 안에 집어넣냐고 막 난리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
저분이 이 안으로 넣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용역 나오신 분이었어요. 일용직으로 그날. 그 사람도 그냥 발뺌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화물차 기사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도 이제 같이 저를 이제 인도를 했었거든요. 거기서 넣을 수 있도록. 아니 화물차 사장님도 있지 않았냐. 그 사람도 처음에 화물차 사장님인지 몰랐는데 그 사람도 그냥 가버렸어요. 그 저기 그 책임은 저기 화물차나 그 아까 용역시킨 사람한테 물으라고 그랬더니 아 이제 경찰 아저씨 부른 거예요. 112 신고해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죠. 근데 이제 경찰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저한테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지게차 시동을 걸었냐 안 걸었냐. 저는 보험도 들어있고 지게차 시동도 걸었다 그랬더니 제가 가해자라는 거예요. 아 그리고 이건 가해자가 아니다. 그래 경찰서까지 한번 가자.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갔다가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. 이거 돈 얼마나 된다고 이거 여기서 뭐 경찰서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겠냐 그래갖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일당을 10만원 달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 타일 다시 붙여야 된다고. 근데 일단 10만원 주고 그때 지게차 요금 5만원 할 텐데 5만원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일하러 가갖고 그 돈 벌러가갖고 오히려 돈을 드리고 온 거죠.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확인 자체도 못 고쳤고 뭐든 뭐 면책조항 같은 것도 얘기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싸우기도 쉽고 그렇더라고요. 어차피 동네니까요. 저희는 지게차는 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뭐 싸우고 그럴 일이 없는 게 좋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는데 엄청 기분 나쁘고 억울하더라고요, 사실은요. 정말 황당하죠. 가서 누군가 시켰고 그 사람은 이제 작업자를 그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노라는데 났는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저한테 엎어씌우게 하니까 정말 참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렇게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작업을 해요. 이거 뭐 안 된다면 안 하고 오면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나마 5만원이나 손에 6만원 그 손에 안 볼 텐데 가서 굳이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손해보게 되는 거죠. 사람이 자꾸 약아지는 거예요. 당할 때마다. 이런 일은 뭐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. 제가 뭐 다른 지게차 사장님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. 그 이제 여기 책임 소재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험할 때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면책을 받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면 와버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렇잖아요. 이거 뭐 돈 6만원 벌러 갔다가 저 대리석 한 발에 덮어먹어 깨졌다 그러면은 6만원이 문제겠습니까?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거 팔레트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지게차 기술이 아니에요. 운이죠. 이거 재수 없으면 그냥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. 이거 지금 이런 거는 실화예요. 제가 그 한 2, 3일 전에 동네 야시장 열렸을 때 같이 몇십 년 그 지게차 하신 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소주 한 잔 찌끄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지금 요즘 숱하게 사고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잘한 사고들.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. 그건 뭐 지게차를 오늘 시작한 분이나 한 달이 된 분이나 뭐 10년, 20년 한 사람이 똑같아요. 이 상황은. 누구나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게차라는 직업은 내가 오래 했다고 그 자만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뭐 언제든지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를 때 더 조심하게 되겠죠. 자만해서도 절대 안 되고 열심히 항상 긴장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게차 작업입니다. 근데 대부분의 현장이다 이런 식이에요. 이렇게 경계에서 올라가야 되고 또 그 대매우기 한 땅 지나가야 되고 또 상가는 좁아지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작업인데 이게 어떤 엄청난 대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거기 무사히 끝나고 지나갔는데 지금 오른쪽에 탑차 하나 서 있죠. 이
탑차에 지금 에어컨이 실려 있는데 저거 제가 지난번에 내렸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막 누가 부르시더라고요. 어디다 전화하셨는데? 그래서 저 전화한 적 없는데 어디다 전화하셨어요? 그랬더니 방금 그 돌내린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한테 전화를 하신 게 아닌데 제가 지나가니까 제가 저거 내리러 왔는지 알고 저를 부르신 거죠. 그 지금 안 오시면 제가 내리려고 전화드렸더니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시다고 하더군요. 그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이거 뭐 진짜 제가 나쁜 마음 먹으면 저거 내리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. 그 지게차 오기 전에 후딱 내리고 그냥 돈 받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. 그러면 그 지게차는 와갖고 막 화가 나겠죠. 그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갖고선 항상 부르지 않았는데 이게 지게차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괜히 확인 안 하면은 머리 아프집니다. 그 내용은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